네. 자, 이제 아까 역시 여기 또 미용사님 한 분이 발목이 정근인데 한 시간 정도 어떤가 임상 결과로 한번 보시죠. 자. 네. 네, 자. 한번 떼 가지고 천천히 자. 그리고 살짝 잠깐 열이 좀 났나? 어, 좀 조금 났네. 예. 네, 조금 났다. 이게 더 뜨끈뜨끈 해야 되는데 조금 남는 거 보니까 얘가 조금 쟤보단 조금 이게 모양새 야가 조금 그런 게 있어요. 그래도 어떠세요? 어 아까 여기 네. 뗄 때 예. 뗄 때 약간 찌릿한 느낌이 있었어요. 아까 전에는 그냥 하고 있었을 때 느낌 잘 못 느꼈는데 뗄 때는. 아까 이거 떼면서 이게 네. 좀 찌릿한 느낌이 느낌 예, 그런 게 좀 있네요. 예. 근데 지금 아니 그 이제 한번 일어서 보세요. 아까 일어서거나 뭐 이렇게 할 때 이제 되게 인대가 늘어나는 곳이었는데 그렇죠. 예. 앞 뭐, 상당히 좀 뭔가 부드럽거나 그러진 않나요? 예, 그런 느낌은 있어요. 그렇죠. 부드럽다는 느낌. 예, 바로 그거예요. 예. 그게 상당히 일반적으로 그게 의학적으로 그게 증명이 안 되는데 이건 가능한 이야기예요. 의사들이 그걸 해결을 못합니다. 그런데 확실히 부드러워진 거는 맞죠? 예, 예. 예, 감사합니다. 그건 뭐 정확하게 양심적으로 그대로 이야기해 주셨고 그 다음 여기 하나 네. 자 이쪽 뒤에도 이제 이 부분이 조금 더 고생을 좀 하셨는데 자 여기 또 150kg 이상짜리가 들어갔어요. 자 이래가지고 자 여기는 어떠세요? 진짜로 약간 좀 좋아졌나? 어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은데요. 그렇죠. 예. 네. 아까지는 만져도 어. 되게 아팠었는데. 그렇죠. 아, 눌러도 덜 아프네요. 그렇잖아요, 그죠? 예. 예. 이게 뭐 막 체험해보지 어. 못하면 모르는 분, 체험해보지 못하면 이해 안 되는 거. 어 진짜 덜 아픈데? 나 아까 되게 아팠거든. 신기하죠. 예. 이래서 보세요, 이래 보세요. 아, 진짜 좀 덜 아픈 것 같아요. 예, 그렇죠? 네. 네, 많이 안 와도 되겠습니다. 이 정도만 하고 제 네, 영상 네. 올려놓을게요. 아, 예. 네, 고맙습니다. 네. 네.